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중국 충칭 음식으로 쑨라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콤하고 매콤한 국물이 들어있는 당면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맞아요. 여기에 제가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완전 폭탄 투하를 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얼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김치랑 오이고추 같이 가져왔고요. 요거는 단무지, 중국식 꽈배기랑 요거는 찐병이라고 하시던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5만 거 다 넣었어요, 지금. 5만 거를 뭐 넣었냐면은 차돌박이랑 목이버섯, 팽이버섯, 청양고추, 배추, 마늘, 또 뭐 넣었지? 죽순, 숙주나물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 쑨라펀의 묘미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당면이에요. 굵기가 거의 우동만 해요. 근데 이게 당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김치랑 차돌박이랑 숙주랑 당면이랑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요. 엄청 매콤해요, 지금. 근데 매콤한데 엄청 맛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청양고추를 처음 이제 끓을 때부터 같이 넣어서 매운 향이 좀 날아가긴 했어요. 그냥 생으로 넣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요 당면. 아, 요게 완전 포인트예요, 지금. 아, 참 정말.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탱글탱글한데 또 호로록호로록 완전 쉽게 넘어가요. 고추김치.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약간 맺혔다가 괜찮아졌어요. 콧물도 나고. 그렇지만 차돌박이는 먹어줘야 돼. 김치가 커야 또 제맛이죠. 너무 지금
이 쌀라빤에만 집중을 해서 중국식 꽈배기도 한입더 먹어봐야겠죠? 원래는 제가 마카오에서 먹었을 때나 아니면은 칭다오에서 이걸 먹었는데 그때는 만토우라는 만토우? 만토우라는 그 꽃빵 같이 생긴 튀김을 연유에다가 찍어 먹었을 때 진짜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 만토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국 그 음식 파는 데서 사왔어요. 이거는 약간 난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담고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 손이 떨리지? 요렇게 먹는 것도 별미예요. 요거랑 요거랑 싸먹으니까 또 맛있어요. 중국 분들은 이렇게 안 드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한국식 꽈배기랑은 좀 묘하게 달라요. 좀더 고소하고 좀더 기름기 있는데 그 맛이 또 오묘하게 맛있네요. 샤브샤브용 모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사와봤는데 여기다가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도 조금 남았으니까 김치도 넣어서 김치랑 그 샤브샤브용 모찌랑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만 더 끓여서 먹어볼게요. 잘 익어요. 그래서 아직 뚝배기여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원래는 5초만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초? 7초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끓는 상태가 아니니까 저는 7초보다 조금 더. 자, 이제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흔드니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샤브샤브용 모찌? 요거는 이제 일본 거기에 요렇게 김치랑 청양고추랑 이거 진짜 완전 한중일 합작 음식이 따로 없어요 지금. 모찌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제가 예전에도 왜 떡국떡 불은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불은 거 그런 느낌인 척 하다가 되게 쫄깃쫄깃해져요.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요 국물 맛이 싹 배이면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까 남아있던 당면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참 반갑네. 지금 속에서 막 불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불이 엄청 나고 있는데 또 자꾸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 악순환인가?
진짜 정신없이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 핵강추. 진짜 쩔어요. 진짜 이 매콤함과 새콤함이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실 텐데, 드셔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고구마 당면. 그게 이 음식의 포인트예요. 진짜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먹다가 남은 요 빵을 먹으면서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오늘도 진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식사 하시고 다음에 또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